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필리핀하고 콜롬비아 막 같이 가고 싶죠? 대답을 크게 해보세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모니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구약성경 아모스 3장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의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의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밖에 눈이 많이 왔죠? 밖에는 눈이 안 왔는데 이 안에만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눈이 많이 와서 좀 많이 부셔요, 눈이. 여러분 칸타타를 다 은혜롭게 구경도 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 많이 초청을 해서 칸타타를 아름답게 마치셨죠. 저는 언젠가 한번 칸타타 공연을 할 때 준비팀으로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목포에서 칸타타를 마치고 이제 송정교회로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송정교회에 와서 준비를 해놓고 이제 다른 데로 가면 다시 칸타타 팀들이 와서 송정교회에서 칸타타 하고 이제 그렇게 이동하는 때였는데 송정교회에 제가 도착한 시간이 10시 좀 넘었는데 이제 씻고 송정교회에서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11시쯤에 박옥수 목사님께서 목포에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이제 송정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송정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무대에 올라오시더니 박옥수 목사님이 무대에 조명 좀 한번 켜보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저를 찾길래 전기팀으로 갔었는데 무대에 올라왔지요. 무대에 조명을 딱 켰는데 박옥수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최 목사, 예 목사님 송정교회 이 무대를 2m만 앞으로 늘렸으면 좋겠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이 송정교회 무대를 2m만 더 늘렸으면 좋겠어. 그러시고 이제 저쪽으로 계단으로 내려가셨는데 그 옆에 누가 계셨냐면 백승동 목사님이 계셨는데 박옥수 목사님이 다시 백승동 목사님에게 거의 백승동 목사, 예 목사님 이 송정교회 무대를 2m만 앞으로 늘리면 좋겠지. 아, 예 목사님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 2m만 늘리면 청정교회는 롤러스케이트장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됐기 때문에 이 무대가 관객들하고 가까우면 좋아. 그래서 이걸 2m만 늘리면 광주문화예술회관보다도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배순호 목사님도 아, 예,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11시가 넘었죠. 저녁 11시가. 야, 이게 우리 그 송정교회가 롤러스케이트장이라서 스탠드 의자가 이렇게 기계식으로 해서 500석이 나오고 플라스틱 의자를 앞에다 500석을 깔았어요. 깔았는데 아우스 목사님 저쪽에 저 형제님 앉아 계신 쪽에서 의자에 딱 앉으시더니 우리 기도하세 그러셨어요. 다 이제 서서 이제 기도를 했죠. 목사님 기도 중에 무슨 내용이 있으셨냐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무대를 2m 늘리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 웃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러고 나서 송정교회 이렇게 무대가 있으면 저쪽이 목사님 쉬시는 쪽인데 나 좀 들어가 쉽게 하시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때가 아무리 못해도 한 11시 반은 됐을 겁니다. 서로 웅성웅성웅성 이제 하는 게 저녁에 과연 이걸 공사를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12시쯤 돼가지고 목사님 다시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뭐 하고 있어? 시작 안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전부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뭐 지금 다 재료상이 다 문 닫았고 그래서 이제 까마득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빨리빨리 시작해. 얼른 언제 하려고 그래? 그러시고 이제 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목사님 들어가셨는데 12시 한 반쯤 됐는데 다시 나오셨어요. 다 돼 가고 있어? 하고 이제 나오셨어요. 뭐 우리는 전혀 대책이 없지요. 근데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와이셔츠 입은 채로 나오셨는데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빠루 있으면 가져와 봐 그러셨어요. 빠루 있어? 빠루 아세요? 빠루 있으면 가져와. 예. 목사님 장갑도 안 끼시고 요 턱 있는 거를 막 다 뜯으셨어요. 막 쫙쫙 뜯으셨어요. 12시 반쯤 됐는데 그래 다 뜯으시고 요 턱을 뜯으신 다음에 요 턱 밑에 이렇게 막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딱 다 뜯으셨어요. 그러니까 헝하지요 앞에가 이제. 근데 맨손으로 빠루를 이렇게 잡고 뜯으시니까 제가 목사님 장갑이나 끼세요 하고 그냥 장갑을 갖다 드렸는데 목사님 혼자 뜯으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같이 빠루 다 뜯었어요. 몰라요. 하여튼 어떻게 될 줄은 잘 모르는데 일단은 막 뜯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가셨어요. 나 좀 쉽게 하시고 또 들어가셨는데 1시쯤 돼가지고 다시 나오셨어요. 아니 뭐 하고 있어? 시작 안 하고 또 이제 그러셔가지고 근데 막 나오시자마자 이제 우리가 다들 이제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목사님 하신 얘기가 누가 핸드폰에 성경 없어? 모르시니까 그때 이제 정혜봉 집사님 이러면 아시겠지만 정혜봉 집사님이 아이패드에다가 성경을 하나를 딱 찾아드렸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제 그때 광주 링컨 학생들이 20명 이제 하차한다고 20명 왔고 벌써 이제 목포에서 그 합창단들 스태프들이 이제 도착을 했고 이쪽에는 이제 그때 정일갑 목사가 있었는데 정일갑 그 다음에 지난번에 금촌 계셨던 이강호 목사님 광주 은혜에 계셔가지고 이강호 목사님 이제 우리 몇 명 지금 도봉 계시는 김영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딱 읽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처녀가 난자를 만들어내고 남자가 정자를 만들어내는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처녀의 몸에서 정자와 난자가 착상이 되면 처녀가 놀아도 운동을 해도 잠을 자도 임신이 되고 배가 불러온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속에 나사로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 마음 속에 나사로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고 우리한테 물었습니다. 살았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만 받아들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가 삽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나지요? 그래 살아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예수님 마음 안에는 나사로가 살아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안에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중요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만 받아들이면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돌문을 열면 예수님이 살려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고 딱 마쳤습니다. 그때가 1시 한 반쯤 됐어요. 새벽. 마치시고 난 뒤에 다시 우리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지? 하고 물었어요. 일이 어떻게 돼가지?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않는 대답이 나온 게 그때 송정교회 목사님 지금 1톤 차로 재료를 싣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야 어떤 미친놈이 이 시간에 재료를 팔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뿐이겠어요. 야 돈에 환장했는가 보다 그 사람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이건 되어지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목사님이 11시 반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저녁에 2m 늘리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마치셨는데 처음에 저한테 물었거든요. 최 목사, 예 목사님 이거 2m만 늘리면 너무 좋겠지. 예 목사님 만약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어떤 친구가 최 목사님 이거 2m만 좀 늘리면 좋겠습니다. 언제? 지금이요. 정신 땡겨라.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언제 재료상에 다 너 세상 물정 모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제 마음을 보니까 목사님 앞에서 예는 했는데 자꾸 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지금 저 정도 연세시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아실 텐데 11시 넘어가지고 이 공사를 하자 가시니까 도대체가 목사님은 무조건 하자가 뭐 일이 다 되는 줄 아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 하면은 나중에 믿음 없이 왜 대답해놓고 안 해 이러지는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처음에는. 그래 제 마음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지난 날을 쭉 뒤돌아보니까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냐?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냐? 아니면 저분의 위치가 어떠냐? 나오고 이걸 굉장히 많이 재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그 사람이 빨리 그 생각을 접도록 만드는데, 저도 그때 제발 목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이 나오셔서 12시에 한번 나오셨고 12시 반에 나오셨고 1시에 나오셨는데 안 되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하고 다음에 늘려서 하자, 이렇게 목사님이 마음을 바꾸시기를 나는 굉장히 바랬어요. 왜냐하면 형편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한 번도 목사님은 12시에 나오셔가지고 아직 시작 안 했어? 그러시고 다시 들어가셨고, 12시 반에 나오셔가지고 뭐 하고 있어? 시작 안 하고 이제 그러고 들어가셨고, 나중에는 오셔가지고 다 뜯어버리셨고. 근데 우리는 너무 막막했죠. 목사님이 안 듣고, 야 이번에는 안 되겠지, 시간이 너무 오래됐다, 그지? 그래서 다음에 하자, 내년에는 꼭 이렇게 늘려서 하면 좋겠다, 그지? 하고 예 하고 얼른 자고 싶었는데, 목사님 앞에 그렇게, 목사님 이번에는 형편이 이러니까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안 되겠으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늘리면 좋겠지 하고 대답은 예 했는데, 마음에서는 목사님이 빨리 계획을 바꾸시기를 원하지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된다는 마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1시 한 반쯤에 물건이 와가지고 밤새 해서 그 다음날 10시에 딱 마쳤어요. 2m 늘려가지고 딱 해놨는데 합창단들이 와서 놀란 겁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어저께 분명히 송주교에서 숙소하고 목포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아니 이거 언제 이걸 2m 늘려놨느냐고, 합창단이 너무 좋아하면서도 언제 했느냐고 물었죠 합창단들은. 그래서 그때 내 삶을 보면, 저도 이제 전기공사업을 신학교 오기 전에 해서 13년을 대전에서 해가지고 현장 돌아가는 내용도 알고, 그러니까 더욱 아는 것이 목사님의 마음을 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기준이 생겨서.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딱 전하시는데, 지금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 2m를 강대상 2m를 늘리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이건 되는 거구나. 그때 이제 1시에 나오셔가지고 1시 반까지 말씀을 전하실 때 내 마음을 딱 버리게 됐고, 지금 목사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일이 안 될 것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 속에서 잡다한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기톱을 갖다 놓고 망치질 해가면서 10시까지 했는데 깔끔하게 청소까지 다 끝낸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이 지난 아람누리 칸타타 때,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칸타타, 또 KBS 서울 칸타타, 성남, 의정부, 서울 지역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오셔가지고 아람누리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 사역자님들에게, 사마리아 영역, 사마리아 여자의 영역 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없는데 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 그런 부분에 우리에게 이제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교제를 해주실 때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또 보여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도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도 말씀하시면서, 야 필리핀에 80만 명을 마약 중독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빨리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 어제 저녁에 임민철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면서 콜롬비아에 800만 명을 말씀을 하셨죠. 예? 예, 그 800만 명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은 막 꿈에 부풀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오셨는데,
네, 오늘 대덕에서 또 대전에서 어제 저녁에 강남에서 연합 모임을 이렇게 가지셨습니다. 한 번은 강남에 갔는데 제가 철원 있을 때인데 강남에 갔는데 목사님이 요즘에 김기성 목사님이 전국 교도소를 이렇게 다니면서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뒤로 서울에 있는 사역자님들이 각각 한 가지씩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다문화 가정, 어떤 목사님은 실버, 어떤 목사님은 주일학교, 어떤 목사님은 대학생들 좀 맡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마인드 교육을 김희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맡게 됐어요. 근데 한 번 이제 강남을 갔는데 집무실에서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마인드 교육을 교도소 가서 하게 됐는데 의정부하고 그때 평택이 이제 제가 가게 됐는데 교도소 가서 마인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물었습니다. 다시 이제 제가 또 묻기를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은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이렇게 지금 16년 동안 다시 재범하지 않고 교회 인도를 받으시면서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 간증이 있고 그런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도소 가서 그렇게 강연을 하면 좋은데 저는 교도소 간 적도 없고 재소자들 뭐 만나본 적도 없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제 이제 교도소 가서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 그대로 하면 돼. 이제 그러셨어요. 배운 게 많지요, 많기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네 경찰서 다니지?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철원경찰서, 화천경찰서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서 다니지? 예. 자네 경찰서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철원교회 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집사님 데리고 다니지 말고 사역자를 데리고 가. 자네가 혹시 다른 데 어디 가거나 또 해외를 가거나 자리를 비울 때 대타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다녀. 예, 목사님 하고 집에를 갔는데 2주 만에 제가 이제 경남 창녕으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은 이동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창녕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가는 곳이 마인드 하려고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들은 빨리 알아들어요. 창녕 경찰서를 갔지요. 마인드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도 꺼내기 전에 정문에서 막잖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인드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누구 찾아오셨습니까?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 압니까? 모릅니다. 계급은요? 모릅니다. 연락처요? 모릅니다. 그럼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경비계나 경무계를 가려고 합니다. 그 경비계, 경무계 누구를 찾아갑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인터폰을 하더니 의경이 정문에서 인터폰을 하더니 들어오시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무계를 들어갔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인드 교육을 좀 의경들한테 하려고 왔습니다. 아, 우리는 마인드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하고 이제 거절을 당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창녕경찰서 그 주차장에서 다시 자동차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쳤지요. 함안경찰서로. 대전 밑으로는 처음 내려가서 어디가 함안이 붙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내비를 쳐가지고 함안경찰서를 갔어요. 정문에서 다시 잡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인드 하러 왔습니다.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모릅니다. 연락처 압니까? 모릅니다. 계급 압니까? 모릅니다. 이름 압니까? 모릅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경무계나 경비계 가고 싶습니다. 연락을 하더니 경무계 연결을 해줬는데 경무계 들어갔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인드 좀 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마인드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그래서 다시 거절을 당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하만경찰서 주차장에서 다시 시동을 걸고 의령경찰서 내비를 쳤습니다. 의령경찰서 쳐가지고 의령을 갔죠. 똑같아요. 정문에서 누구 찾아왔습니까? 모릅니다. 이름 압니까? 모릅니다. 마인드 하러 왔습니다. 다시 경무계에 들어갔는데 경무계에서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창녕 집으로 왔죠. 창녕교회에서 3일 있다가 다시 창녕경찰서를 또 갔어요. 뭐하러 왔습니까? 경무계 왔습니다. 누구 찾아왔습니까? 경무계장님 찾으러 왔습니다. 약속했습니까? 아니요. 잠깐 기다리세요. 약속을 했어요. 들어오시라 해라. 들어갔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마인드 좀 하자고 왔습니다. 우리 그거 필요 없습니다. 거절당하고 다시 나왔죠. 나와서 다시 내비를 치고 하만경찰서를 또 갔습니다. 하만경찰서 가서 경무계 다시 들어갔죠. 마인드 좀 합시다. 괜찮습니다. 의견들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안 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하고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내비로 다시 의령경찰서를 또 쳤죠. 의령을 갔습니다. 다시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창녕으로 왔어요. 일주일 있다가 다시 창녕경찰서를 또 갔습니다. 세 번째 간 거죠. 아, 우리 필요 없다 하는데 왜 옵니까? 이제 언성이 좀 높아지잖아요. 세 번 가니까. 그래서 그냥 마치고 거절당하고 다시 나왔죠. 나와서 집에 오니까 이제 힘이 쭉쭉 빠지잖아요. 세 번 거절당하니까.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 열흘쯤 있다가 창녕경찰서를 다시 갔습니다. 네 번째. 마인드 교육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경들 내가 철원경찰서하고 화천경찰서하고 양구까지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괜찮은데 한번 해보십시오. 아, 우리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라 하길래 네 번째 나오는데 계장님이 하신 얘기가, 경무계장님이 하신 얘기가, 그러면 프로필을 메일로 한번 보내보세요. 그래요. 그때가 15년도 여름 수양의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필을 보내놓고 수양회를 마치고 답이 없길래 다섯 번째 다시 찾아갔죠. 다섯 번째 딱 갔는데 여전히 거절을 당했어요. 아, 우리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는데, 아, 나 바빠요. 앞으로 오지 마세요 하고 고개를 딱 숙여버리더라고요. 물론 경무계 가면 직원들이 많게는 9명, 8명, 뭐 작게는 6명 그렇게 있죠. 다섯 번 외면을 당하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쇼파에 와가지고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보따리 장사가 다섯 번을 갔을 때, 경찰서를 갔을 때 이분들이 뭐라고 할까? 보따리 장사가 갔다면 도대체가 뭘 가져온데 그렇습니까? 펼쳐나 봅시다. 그럴 것 같은데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인드는 펼칠 수가 없잖아요. 들어봐야 아니까. 제 마음에 그러면 보따리 장사만 또 못 한단 말이냐,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 다섯 번 딱 거절을 하는데 너무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 쇼파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때 내 아내가 옆에서, 당신 그만 좀 가라고. 그래, 하만 목사님도 계시고 의령 전사님도 계시는데 기름 떼가면서 왜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래 하느냐고. 아니야, 목사님이 경찰서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라 했어. 그래서 가라는 얘기지 가지 말라고 안 했잖아. 그리고 전국교도소 우리가 다 잡자고 했는데 김희성 목사님 막 전주도 내려오시고, 아니 진주도 내려오시고 하는데, 김희성 목사님은 도봉에서 부천에서 진주까지 창원까지 내려오시는데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가야지. 근데 다시 가려고 하니까
이제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전국교도소 우리가 다 잡자. 그리고 자네 경찰서 갈 때 혼자 가지 마. 그 말씀도 생각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났냐면 목사님이 장팔리 계실 때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좀 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때리면서 그렇게 한 달 내에 여기서 떠나라 이런 얘기도 들으셨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면서도 55년을 넘게 이 복음만을 고집하시면서 이렇게 지켜오셨는데 싫은 소리 나보다도 더 어려움도 당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나는 이거 다섯 번 거절당한 것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어려워해야 되냐. 목사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침 그때 10월 달이니까 이제 수양회가 끝나고 10월 달인데 칸타타 시즌이었습니다. 칸타타 홍보 기간이었는데 함안경찰서장님, 창녕경찰서장님, 의령경찰서장님을 세 분을 모시려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제 함안경찰서장님만 오신다 하길래 그냥 알겠다고 그냥 말았는데 그 전에 이제 의령을 한번 갔었습니다. 의령경찰서를 가서 마인드 교육 때문에 한번 더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무계 계장님은 고개를 딱 숙여버리고 어떤 주임님 한 분이 저한테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의경들 마인드 교육을 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10월달까지는 의경들이 지원제였는데 11월달부터 법이 바뀌어서 추첨제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사병들이 들어올 확률이 50대 50인데 그때 한번 우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함안도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함안을 다시 갔습니다. 함안을 가니까 거기도 계장님은 그때는 안 계셨고 주임님 한 분이 뭐라 하시냐면 나 같으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계장님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계장님하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한번 오십시오. 대신에 계장님은 서장님하고 많이 출입을 하시니까 계장님하고 약속이 안 되면 저하고 그냥 차 한잔하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길래 좋습니다 하고 이제 왔지요. 칸타타 그 시즌인데 함안경찰서장님이 사모님하고 오신다는 두 분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함안경찰서 그 계장님이 저한테 서장님 드리도록 티켓 두 장을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저는 그렇게 안 할랍니다. 제가 서장님한테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럼 그러시면 좋지요. 그럼 서장님하고 타임을 좀 맞춰주세요. 시간을 약속을 해주세요. 해서 시간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날 11시에 약속을 했는데 11시까지 함안경찰서 들어오라 하길래 이제 약속을 하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함안경찰서장님을 만나는데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마인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묻는 시간을 가졌는데 목사님이 어제 누가 오셨죠? 우리나라에? 파라과이 페르난도 누고 국회의장님이 오셨죠. 박 목사님께서 파라과이 페르난도 누고 대통령 계실 때 그분에게 복음 전하실 때를 기억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강두 의원이 같이 따라가셨는데 이강두 의원을 교회에 두시고 45분을 박 목사님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박진영, 최혜미 자매와 같이 가서 20분간 노래하고 25분을 파라과이 누고 대통령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를 좀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목사님처럼
제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에 철원 경찰서 교육했던 사진, 화천 경찰서 교육했던 사진, 그다음에 철원 김하중학교 1학년 전체 모여놓고 했던 강연 사진 하나, 그다음에 육사단 관심사병 40명 앉혀놓고 했던 거 사진 하나, 대덕 수양관 206호에서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한번 했던 사진 하나 다섯 장을 바탕 화면에다 깔아가지고 이제 하만 경찰서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서장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원탁인데 서장님 앉고 저 앉고 하만 목사님 앉고 그 계장님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서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딱 하자마자 무조건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전원을 켜서 그 사진 다섯 장을 크게 해가지고 서장님 앞에다가 딱 댔습니다. 아 이건 뭡니까? 서장님 제가 강원도 철원 살다가 창녕으로 이사 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철원에서 화천경찰서, 양구경찰서, 철원경찰서 의경들 인성교육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앞에 그 안창병 계장님이라고 그분한테 어 양 계장 우리도 한번 해보자 나도 들어보게 우리 날짜 잡아봐 딱 그러신 겁니다. 그때 누구 앞에서 안 된다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한 소리 듣고 노트북을 접고 나서 티켓을 두 장을 딱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부부가 오셔서 듣고 좋아하셨고 그 계기를 해서 이제 경찰서 직원들 하만경찰서 직원들 이틀 하루에 두 시간씩 해서 이틀 이제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밀양경찰서 이틀 의령경찰서 이틀 그렇게 해서 이제 6일간 직원들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이 돼서 경남경찰청 23개 경찰서 중에 12군데를 이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서울로 부르셔서 다시 서울로 오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뭘 가르쳐줬냐면 다섯 번 거절을 딱 당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인 겁니다. 다섯 번 외면 당할 때 야 이제는 하나님이 마인드를 안 도우신가 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이제 마인드를 못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들자마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너 되게 교만하다. 너 굉장히 마음이 높다. 야 지금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닌데도 왜 네가 다섯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뭐 되겠느니 안 되겠느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다느니 왜 하나님 위에서 네가 다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 그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 아니야? 그건 교만한 거지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뒤로 하나님이 제게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그런 다섯 번 거절 당할 때 더 이상 나갈 힘이 없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지? 전국 교도소 우리가 다 잡자. 그 다음에 또 경찰서 혼자 가지 말고 자네 둘이 가. 그러셨는데 그 뒤로 이제 12군데 다니면서 남해 경찰서 직원들 할 때는 남해 김태우 목사님 오시라 하고 하동 갈 때는 하동 목사님 부르고 함양 갈 때는 함양 목사님 오시라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했죠. 작년 재작년이죠. 2016년 후반기 때 박 목사님께서 경남 부산 일요일 날 저녁 연합 모임을 가지셨는데 부산 오디토리움에서 그때 모임을 가지시고 부산 대연에서 주무시고 홍콩 가실 일이 있어서 김해공항에서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하셨는데 그때 대연에서 주무시고 출발하시면서 하셨던 저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하셨던 이야기가 세계 인성교육 우리가 다 하면 좋겠다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저도 좀 별난 점이 있어요. 딱 보니까 별난 사람 같잖아요. 자세히 보면 좀 그래요.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죠. 뭘 뒤졌냐면
각 그 큰 마트에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에 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문화센터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들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하려고 창원, 진해, 마산, 김해, 장유 이쪽으로 해서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그 다음에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그렇게 이제 마트 문화센터 있는 곳을 쭉 리스트를 뽑았는데 제일 먼저 그 어디를 뽑았냐면 우리 창녕교회에서 제일 먼 곳이 진해 홈플러스였습니다. 62.8km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거기를 1번으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먼 데를 2번 그 다음에 먼 데 3번 해서 우리 집 가까운 데를 34번으로 정해놓고 3일을 쫓아다닌 거죠. 인성교육 좀 합시다. 그래서 진해 홈플러스를 딱 갔는데 홈플러스 그 실장님이 하신 얘기가 그 저한테 이제 그래요. 아, 선생님 프로필을 보니까 학생들 그 다음에 육사단 관심사병 그 다음에 교도소 경찰서 그런 거 보니까 우리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인성교육을 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강사님을 초빙해서 그냥 강의만 하면 되는데 마트 문화센터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제를 놓고 그 다음에 이런 강의를 들으면 어떤 유익이 있고 이런 것을 내용을 좀 적어서 수강 신청을 받아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강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한테 물어요. 저는 하고 싶은데 좀 배우려고 하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제 30대 후반 여자분이었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저한테 뭐라 하냐면 저를 우아래로 한두 번 쳐다보더니 머리가 하얀 것 보니까 머리가 많이 하얀데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초중 고등학교 엄마들 아빠들 대상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아, 우린 괜찮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기로 하고 몇 군데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된 곳이 창원 홈플러스 그 다음에 미량 홈플러스 삼천포 홈플러스 진해 홈플러스 그렇게 하게 됐죠. 이제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세계 인성교육 우리가 다 하자 그러셨으면 세계 인성교육 우리가 다 하자고 목사님에게 하셨으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고 할 수 있는 대상도 하나님이 주셨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자활센터였거든요. 창녕 자활센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보여주신 게 오늘 읽었던 아모스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3장을 읽었는데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4절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4절에 보니까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 어찌 부르짖겠으며 잡힌 것이 없고야 어찌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는 맹수인데 먹이를 구하기 전에는 숲을 사이에서 자세를 낮추고 숨을 죽이죠. 소리를 내지 않지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잡은 것이 있으면 소리를 내잖아요. 개도 먹을 것 앞에서는 소리를 내죠. 다른 그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마음에 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목사님께서
김재원 목사님께 마인드 교육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소리를 내셨죠.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인드 교육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와질랜드, 피지, 그 다음에 네소토, 잠비아 많지요. 그 다음에 5절에 여러분 읽으셨던 그 5절에 보니까 창해가 어찌 혼자 뛰냐. 창해가 뛰는 창해는 뭐지요? 덫이거든요. 덫. 그럼 짐승을 잡거나 뭐 쥐, 덫, 쥐를 잡을 때 쓰는 것처럼 덫인데 잡힌 것이 없이 창해가 혼자 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창해는 짐승이 잡히면 짐승이 살려고 뛸 때 창해도 같이 뛰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목사님께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죠. 마인드 교육을 하자, 그 다음에 IYF를 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목사님께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시는데 목사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소리를 내시면서 계속 뛰시는 거죠. 이번에도 미국으로 해서 남미로 해서 이번에 오셨는데 쉬지 않고 뛰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으시고 잡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소리를 내시면서 그렇게 뛰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들어서 자활센터를 찾아갔어요. 자활센터는 어떤 곳이냐면 기초생활 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정식으로 어떤 회사 생활을 못하고 김치 공장, 두부 공장, 콩나물 공장 이런 소규모 공장에서 잠깐씩 일을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이제 이런 마음을 찾고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자활센터를 인성교육 때문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제 그 팀장님이 하신 얘기가 저한테 제안서를 준 게 이분들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자존감과 자신감을 좀 불러일으켜주는 내용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팀장님한테 그건 제가 전문입니다 그랬어요. 저만 전문입니까? 여러분 다 전문이죠? 네, 전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가기 전에 어떤 분이 부산 무슨 교수님이 와서 강연을 했는데 뭘 했냐면 인사 잘하기에 대해서 강연을 했어요. 제가 그랬죠. 그 팀장님한테 팀장님 이분 교육하고 저하고는 다릅니다. 이분은 껍데기 교육이고 저는 마음 안의 교육인데 제가 하는 교육은 우리 인성 교육은 우리가 하는 인성 교육은 잘 표가 잘 안 나고 더디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세계니까. 근데 이분이 인사 잘하기는 금방 표가 납니다. 안 하다가 인사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차원이 다른데 제가 그게 자존감과 자신감을 일으켜주는 제가 전문입니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님 그 예화를 들어서 이봐 회복이나 했어? 이제 그걸로 이제 마인드 교육을 했어요. 한 시간을 33명을 앉혀놓고. 근데 그때 제가 그 PPT를 사용해서 했는데 그 슬라이드 한 커트 중에 꿩을 안경을 노란 안경을 씌워놓고 있는 그 사진을 하나를 딱 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때 33명이 앉아있었는데 꿩을 왜 안경을 씌워놓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왼쪽 세 줄, 오른쪽 세 줄에서 이제 앉아계시는데 왼쪽 세 줄 있는데 가운데 모자 쓰고 계신 분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이야기해보시라고 하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모든 분에게 박수를 한번 쳐달라고 했어요. 하,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팀장님이 저 뒤에 쭉 뭘 적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걸 듣고 있었는데 한 시간 끝나고 이제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박수 쳐주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꿩을 안경을 씌워놓는 이유는 꿩은 하늘을 보면 무조건 날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안경을 씌워놓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을 딱 끝냈는데 팀장이 저를 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하니까, 아니 왜 아까 그분이 틀린 답을 했는데 왜 틀렸다고 얘기를 안 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팀장님, 저한테 의뢰 오시기를 분명히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마음을 일으켜주는 강연을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면 다시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분만 대답 안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분들도 아이고 잘못 대답했다가는 나중에 틀렸다고 하니까 대답할 필요 뭐 있나 그래서 입을 꽉 다물고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시간 끝나고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을 준비해 둘 테니까 이 강연을 그대로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했는데 하고 나서 이분이 센터장님을 한번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센터장님이 하신 얘기가, 아 선생님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가지고 이분들하고 강연을 듣게 하고 부산에서도 부르고 했는데 이분들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요 센터장님. 그래서 그분들이 누굽니까? 교수님들도 오셨고 또 유명한 강사들도 오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분들은 이분들하고 안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맞습니까? 제가 이분들하고는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센터장님. 자 서울에 있는 교수님이나 부산에 있는 교수님 유명한 강사들이 이 농촌에 와서 그분들이 뭐를 심어봤습니까? 보리타작을 해봤습니까? 농약을 쳐봤습니까? 나무를 해봤습니까? 지게질을 해봤습니까? 낫지를 해봤습니까? 나는 전남 나주구 문표면 북동리 595번지 아주 깡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보리타작도 해보고 농약도 쳐보고 산에 지게질 와서 나무도 해보고 뭐도 심어보고 농촌 사람들하고 대화는 제가 마치 그분들하고 안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했죠.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올 때마다 야, 목사님은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냐면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돼 그러셨어요. 여러분도 마인드 교육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고 배운 이 복음이 너무 크고 귀하고 또 그대로 마음의 세계를 우리만큼 잘 아는 단체가 없고 또 목사님이 마음의 세계가 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듣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수많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인드 교육을 할 때 뭐 노인정이 됐든 찾아가는 실버 어디를 가셔도 여러분들이 자료 걱정할 게 없는 게 여러분들 매달 키즈 마인드를 읽으세요. 키즈 마인드 안에 예화가 마인드 교육 자료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기쁜 소식지 안에 풍성하게 있고요. 특히 투모로우 안에 마인드 교육의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저도 지금 꼭 한 달에 세 권은 꼭 읽거든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해놨다가 캡처해서 나중에 쓰면 되는데 교회 안에 마인드 교육할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여러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키즈 마인드 기쁜 소식지 투모로우 읽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주간 기쁜 소식 신문 안에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TV 생각하는 동화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안에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 뭐 돛대를 내려라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뭡니까 장기왕 공선생 예, 많지요. 그런 자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고 그런 그 애니메이션 그런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간증을 듣고 하다 보면 그런 자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수집을 딱딱 해서
그걸 저장해 놨다가 어떤 한 주제가 떠오르면 또 어떤 부분에 요청을 받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학생들한테 해도 되고 찾아가는 실버 노인정에 가서 해도 되고 그래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그렇게 여시는데 이번에 신년사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고 권능을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증인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그대로 반영하면 되고 반사하면 되고 어제 저녁에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콜롬비아나 필리핀 외국에 여러분들이 나가셔 봐도 한국에서 오셨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주위에 외국의 형제 자매들 아는 분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또 목사님 곁에 계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성회사님들이 한국에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됐다. 박옥순 목사님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이 됐다. 하나님이 목사님이 그 깨우침을 주셔서 선교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신다. 이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신 거 그거 하나만으로 박 목사님과 가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외국에 여러분이 가시기만 하면 다 모여들면서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목사님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서 영어 한마디씩 하시고 또 올해 신년사 말씀처럼 언제 어느 곳에 누구하고 같이 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주셨고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일과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풍족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올 신년사 말씀처럼 목사님께서도 2017년도에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2018년도에도 더 힘있게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하시면서 목사님이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 그래서 초점을 맞추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권능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발 닿는 곳까지 누구를 만나도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모든 것들을 증거할 때 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도 함께 기쁘고 즐거운 2018년 한 해를 보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소리를 내겠느냐고 하셨던 말씀처럼 창에가 잡힌 것이 없고야 어찌 뛰겠느냐고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목사님께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또 보이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우리가 똑같이 그 마음을 흘러받아서 함께 움직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힘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입술을 열어서 함께 한다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줄 압니다. 남은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힘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